저기 안사돈도 입맛 없으실 텐데 가는 길에 봄나물 좀 먹까지 사다 묻혀야겠네. 가자. 이거 오빠 우리 언니 임신했어. 어? 저 형이 임신을 했어? 근데 언니도 그렇고 형부도 그렇고 그게 안 날 거래. 글쎄 어저께 형부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는데 자긴 그게 원치 않는다고. 아니 그게 자기 아예 임신한 여자한테 할 소리야? 우리 언니 진짜 불쌍해. 그래, 이게 나. 아이를 위해서도, 날 위해서도. 여보세요? 나야, 동해. 네가 지난번에 말했던 거 할아버지께서 나한테 주라고 하셨던 열쇠 찾아봤어? 아니, 아직 못 찾았어. 아, 그래? 그럼 하는 수 없지 뭐. 알았어, 그럼 전화 끊을게. 동희씨, 내가 다시 한 번 더 찾아볼게. 아니,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찾는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하는 데까진 찾아볼게. 예, 박사님. 저 동해 본부장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이런 자리에 불편한 사람 있어. 본론만 짧게 얘기하세요. 네, 이사님. 이번 주총에서 제 편이 돼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잣대고 풋대고 이겨야겠네. 카멜리아, 자네보다는 홍 사장과 부총이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하네. 예, 하지만 부총 지배인이 진행하는 하이난 공사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 물론 증거는 더 모으고 있지만 하이난 공사의 대금이 빠져나간 게 확실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우리 카멜리아에 앞으로 큰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박 이사님은 20년이 넘게 할아버지의 오른팔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쓰러지신 회장님 생각하면 자네 손 잡아줘야겠지만 미안하네. 이사님! 난 적어도 홍 사장과 부총이 카멜리아 위기에 빠뜨린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네. 하이난 공사대금 문제 자네가 잘못 알았을 거야. 그럼. 시킨 대로 동해 본부장에게 확실하게 거절했네. 약속대로 증거 내놓게. 그건 주총이 끝난 뒤입니다. 부총 집에 이런 식으로 내 목숨줄 계속 치고 흔들겠다. 누가 봐도 이런 거래에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총에서 확실하게 내가 호텔을 가지게 되면 그때 박 이사님이
모든 비리 증거 몽땅 태워 없애죠. 근데 하나만 묻지. 혹시 자네 하이난 공사대금 손댔나?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혹시 동해 본부장이 절 모함하던가요? 아니세. 아무튼 주총 끝나면 약속 지켜야 하네. 물론입니다. 모든 건 주총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아니, 부총 지배인 당신이 여기로 어떻게... 나오시죠, 박 이사님. 이거 난감하게 됐군. 어쨌든 미안하네. 똑똑히 봤겠지? 동해 당신은 내 맞수가 못 된다는 걸.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카멜리안 결국 내 손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걸. 넌 절대 안 돼. 한때는 가족처럼 지냈다면서.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할아버지랑 같이 밥 먹고 웃고 얘기하면서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냈다면서.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한때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랐던 분이 지금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계셔. 근데 어떻게 네가 나타났으니까. 뭐? 네가 나타난 순간 돌변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회장님이랑 사모님이었어. 그렇게 안타까우면 네가 사라져. 내 눈앞에서 당장. 아, 나요. 아, 마음 정했어. 도진이 설득해 봤어요? 내가 돕겠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도진이와 회장님 생각해서라도. 재근하지 말아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줄 알아요? 아, 여보. 여보. 저녁 뉴스 생방송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시죠. 802호 특실 환자 말이에요. 카밀라 조필령 회장님. 아직 의식 불명이신가요? 동해 씨. 동해 씨. 박 이사님은 잘 만나고 왔어요? 박 이사님 거절하셨어요. 이게 일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주총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큰일이네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박 이사님 더 설득해 보려고요. 진실은 언젠가는 통할 테니까. 그리고 백유진 씨 만나서 설득해 보려고요. 백유진 씨요? 네. 백유진 씨라도 잡아놔야 할 것 같아요. 아, 본 씨 일 끝났으면 먼저 퇴근해요. 나는 본 씨랑 같이 가고 싶은데 호텔 지켜야겠어요. 밤새 사장님이랑 부총지배인 무슨 짓을 할까 마음이 안 놓이네요.